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해 부임한 새내기 교사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업무와 관련해서 고충을 겪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교원 단체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배아정 기자. 네, 해당 교사가 숨진 초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학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많은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정문에서 시작한 근조 화환은 학교 담벼락을 가득 메우고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학생들이 손에 들고 등교한 국화 꽃다발이 정문 앞에 수북히 쌓였고 그 위로는 선생님을 추모하는 포스트잇이 빼곡하게 붙었습니다. 학부모들도 놀란 마음을 감추지 못했고 동료 교사도 애통한 마음으로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저희는 전혀 그런 걸 알지 못했었고 솔직히 안 믿겼거든요. 안타까웠죠. 많이 안타깝고 속상하고 아이들도 걱정이 돼요. 아무도 지켜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너무 가려워요. 저희를 지켜줄 수 있는 무언가가 체제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숨진 교사가 발견된 건 그제 오전입니다.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오기 전 학교 관계자가 먼저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수사 중입니다. 다만 해당 교사가 최근 학급에서 일어난 학생 간 다툼과 관련해 민원에 시달렸고 괴로움을 호소해왔다는 동료 교사의 증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교사의 학급에서 학교폭력 신고 사안은 없었다면서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정확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학교 앞에서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초등학교 교사들이 모인 가운데 추모 문화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EBS 뉴스 배아정입니다.